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는 참 특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참 무겁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특별한 모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본인의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에 대신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2차로 귀환한 무리들의 지도자였습니다. 60년 전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당 건축물을 재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인도자로 삼아 보내신 겁니다. 6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나 봅니다. 두 세대 정도가 지나면서 에스라는 형편이 어떤지 잘 모르고 갔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떠날 때에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이 주도하니까 그래서 제사를 주도하고 영적인 교육과 부흥을 이루어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기대감이 있었겠죠. 기대가 있으니까 무려 4개월에 걸친 어려운 여정을 여러분의 그 고생을 감수하고 갔는데 가서 동물의 형편이 어떤가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간지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적으로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 별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섞어서 사는데 결혼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그리고 우상을 막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죄악을 말씀을 보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를 짓는데 결국 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소수의 아직 선한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에스라가 그 이후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면 철저한 회개 이것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에스라의 마음이 심장이 어땠는지가 성경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여드릴까요? 3절, 4절,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참담하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바로 옷을 찢어버리는 형입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에스라의 심정입니다. 기가 막혀 앉아있었다. 기가 막혀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이거는 자존심 상했답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이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죄인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사명을 받고 올 때만 해도 4개월 또 오면서도 고생고생해서 왔지만 그래도 영적인 부분을 이 재건된 성전에서 이루어낼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텐데 오자마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에스라는 그렇게 느낀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어찌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에스라가 다 찢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즉 하루 종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드렸다는 뜻인데 왜 에스라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우리 아들, 딸들 좀 결혼을 시키면 어떻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 뭐 그게 좀 들어와서 뭐 좀 뭐 예 자기들 하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 좀 하게 하면 또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그들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것이 그래도 더 유익한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끊어내 버려야 할 죄입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도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타협 없다. 우상 숭배 전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계명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준이 될 만한 율법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60년 만에 다 까먹었습니다. 60년이 뭐 그렇게 긴 세월일까요? 예, 그런데 그들에게는 길었나 봅니다. 6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무엇이 잘못된 건지 뭐가 죄인지 아예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학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 영을 가지고 형편을 바라보니 절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에스라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라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안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타이밍이 좀 늦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세상을 바라봤는지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여러분 나가시다가 가져가실 수 있는데 AB 1266 법안에 관한 기사 혹시 매체에서 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말하자면 트랜스젠더 보호법, 성보호법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법인데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지사회에서 사인이 됐고 8월인가 그때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가결이 돼서 법안이 통과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입니다. 결정된 걸 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번복시켜야 됩니다. 왜 번복시켜야 되나? 제목은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학생들,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트랜스젠더들이 원래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성이 되었다거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으로 성전환한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혹시 전환해서 여성이지만 여학생이지만 아 내가 옛날에 남자였는데 원래는 해서 어느 날 학교에 등교했을 때 남자라는 느낌을 받으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샤워실에도 남자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고 락커룸에 들어가서 옷을 체인지할 때에도 남자 락커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트랜스젠더들만을 위한 법으로 사실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야 너는 여자가 어떻게 남자 화장실에 막 들어오느냐라고 예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걔가 트랜스젠더라면요 보호해줘야 합니다. 성의 소수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법에
그 학생이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남자애가요. 아, 나는 오늘 여자로 느껴져. 이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샤워실에 들어가고 체인지룸에 들어가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나는 오늘 여자야 라고 그 아이들과 섞어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을 학교에서 제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그런 법이 지금 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시켜야 되겠다라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11월 10일까지 50만 5천 몇백 평가 그 서명을 받아내면 내년에 주민 발의안으로 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번복되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절차는 또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명자를 모아야 합니다. 유권자들 가운데 30만 명 정도의 서명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20만 명 정도가 비입니다. 11월 10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서명을 예, 유효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하기 위해서 참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서식의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효표가 많이 나오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스가 있는데 서명한 이 펜 자국이 선 밖으로 넘어가면 무효, LA라고 쓰면 무효, 뭐 하면 무효, 뭐 어쩌면 무효, 색깔 틀리면 무효, 못 알아보면 무효, 무효 이런 것들을 많이 조건들을 까다롭게 해놔서 예, 수백만 사람들이 서명을 해도 그중에 절반 이상이 무효가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 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이 미국이 어쩌려고 일어나 우리가 개탄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탄하면서 이걸 어떻게 고치나라고 그래도 고민이라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는 것이 뭐냐면 자성하는 목소리인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자성하고 있습니다. 왜 무관심할까요? 우리 애들은 다 졸업했으니까. 내지는 우리 애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우리 집은 걱정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럴 리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애는 그럴 리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동성애자도 아니고.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그것은 성경에 비춰볼 때 명백한 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에스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스라가 언제 이방인들과 통혼을 시켰나요? 자기가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나요? 그것을 조장한 적이 있나요? 방관한 적이 있나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스라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고생고생 해가지고 와서 보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랬구나. 난 돌아갈랜다. 이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에스라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회개한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대신 회개한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조상들의 죄부터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떠 안은 겁니다. 떠 안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주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요.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키운 적도 없고 동성애를 찬성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부족한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지만 긍휼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실 때 야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더럽혀졌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더러운 땅을 나는 포기하고 싶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에스라 너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너를 보낸다. 깨끗한 나의 백성들을 보낸다. 소수지만 나의 깨끗한 백성들을 통해 이 더러워진 땅을 나는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이민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 미국 땅에 무슨 꿈을 안고 왔습니까? 거의 100% 1세대가 하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녀 교육.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동성애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데려고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그것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앞에 참 당장에 맞아 죽을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학교로 우리 자녀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보냅니까? 아이고, 좋은 학교 다니니까 걱정 없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일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워진 땅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선별된 우리들을 써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고치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그런 죄악 때문에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더러운 땅을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일 아니라고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유권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저도 아직 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명에 동참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학교 다 졸업했으니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손자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손녀 딸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안심하고요. 우리 조카들은요?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지경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보통 관심이 아니라 정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저 서명해서 이거 내는 것밖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혀버린 땅 쫙 갈라주셔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혼자의 몸에, 그 단신에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겁니다.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담당하셔서 말도 안 되는 세상 법에 스스로 거기에 걸려들으셔서 십자가형을 당해주신 겁니다. 신성모독죄, 내란 음모죄, 말도 안 되는 이런 죄 때문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럽고 참 힘들고, 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맡은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된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야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방법은 여기 다 있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죄를 놓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부흥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지 않는데 잘 되게만 해주십시오. 예, 헛다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들의 죄의 실상을 분명히 깨달으라.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하시고 주권을 잃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시련들 가운데 그래도 남겨주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완전 절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에스라 저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백성들, 소수지만 이 거룩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은 숫자가 뭘 할까?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감당할까? 천만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던 겁니다.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지켜갈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점점 비슷해져가는, 아주 그것도 급속도로 비슷해져가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진정한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은 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삽니다.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에스라, 외로웠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렇게 서포트 안 해줬습니다. 외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히 주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 역사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있다고요?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 말씀을 사모한다고요? 그 말씀을 사모한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는 강력한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님의 입을 통해 생명의 말씀, 기적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진짜로 변화됩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짐작도 못할 일들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지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